안녕 아놀드. 잠깐 언제 해변으로 놀러 간 거예요? 그래서 왜 바다 세트를 준비한 거죠? 아, 베르다에 관심을 얻으려는 거군요. 우와, 진짜 됐어요. 놀러 오라고 연락이 왔네요. 하지만 아놀드, 티켓을 살 돈은 있나요? 좋은 생각이 있어요. 엄청 편한 이코노미석으로 베르다에게 가는 거예요. 일반 태블릿이랑 베개 대신 음식과 물, 휴대용 화장실은 필수지만요. 걱정 마요, 아놀드. 이런 여행을 가본 사람이 있어요. 레지널드 레지스피어스. 돈은 하나도 없이 세계의 다른 곳으로 3일 만에 도착했어요. 요즘은 창고들도 도시와 같아요. 각자의 법과 규칙들이 존재하죠. 소포를 잃어버릴 일을 최소화시켜뒀고, 로봇들은 특별한 바코드를 읽으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오류를 줄이도록요. 2019년에 중국은 세계 배달의 기록을 세웠어요. 단 하루에 3억 4,500만 개의 소포를 배송했죠. 물론 소포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세관에 걸려서 항구에 억류되는 걸 거예요. 맞아요. 안에 있는 사람은 버티기 힘든 상황이죠. 타오르는 뜨거운 태양 아래 좁은 공간에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거예요. 힘내요, 아놀드.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거예요. 정확히는 23일 17시간 45분이에요. 사실 사람이 배송된 것도 가장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은행 전체가 이렇게 움직인 적도 있으니까요. 다른 도시로 옮겨졌었죠. 호주에 온 걸 환영해요, 아놀드. 소포로 가는 장점 중 하나는 바로 도착지 앞까지 배달이 되는 거예요. 베르다가 곧 올 텐데? 우와, 엄청 예쁘네요. 아놀드, 준비됐나요? 뭐, 잘했어요. 적어도 이런 모습을 잊지는 않을 거예요.